여러분, 혹시 반려견을 키우시나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또는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소설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진 작가의 단편소설 은행나무 협주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진 작가는 참 특별합니다. 일단 저의 부족한 눈으로 봐도 소설가로서 재미있는 소설을 쓸 줄 아는 작가입니다. 소설가로서 재미있는 글 쓰는 게 뭐가 특별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백 권의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느낀 경험으로 봐도 이진 작가의 작품엔 뭔가 톡톡 튀는 감성과 위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이진 작가의 작품들을 다섯 편이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선의 계절, 꽁지를 위한 방법 서설,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164, 도도와 쭈아. 그 외에도 장편 소설, 하늘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그리고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꽁지를 위한 방법 서설 등을 발표하는 등 지금 현재도 꾸준히 현재 진행형으로 소설 쓰기에 열심인 작가입니다. 열심히 쓰고 연구하시니 매번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겠죠? 부럽습니다. 오늘은 이진 작가가 최근에 출간한 소설의 유령이라는 소설집에서 한 편 골라봤습니다. 제목은 은행나무 협주곡. 이 소설은 모처럼 한가위를 맞아서 아들 내외가 사는 곳으로 차례를 지내러 역귀성을 간 심여사가 어쩐 일인지 아들 며느리에게 단단히 심통이 났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참, 예,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것 같네요. 저는 주인공 심여사에게도 또 그 아들에게도 50대 50으로 비슷하게 공감이 갔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행나무 협주곡 이진. 지나치게 빠른 도착이 심여자로선 영 마뜩찮았다. 아들한테 전화라도 걸어 한판 야무지게 혼쭐을 내줄까. 아직도 마음이 설렁거리는데 두고 내리는 물건은 없는지 잘 살피신 다음 내리란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손주새끼 하나 안겨줄 생각이 없는 아들 내외한테 서운한 마음이야 워낙에 해묵은 터라 그러려니 했다. 토끼도 아닌 것이 깡충한 꼬리를 하고서 지랄맞게 깡깡대 쌓는 뭔 코기라냐 하는 서양계 종자를 키우는 것도 세태가 바뀌어가는 판국이니 또 그러려니 했다. 볼품없는 몽땅한 다리로 종종거리는 난쟁이 개 주제에 장거리 여행을 하면 멀미를 한다나 어쩐다나. 그걸 핑계삼아 설이고 추석이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꼬락서니 또한 그러려니 했다. 홀몸인 심여사가 역귀성으로 나서는 게 홀 가뿐했고 명절 손님 치를 일 없어 외려 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그동안의 모든 그러려니가 물구나무를 서고 말았다. 우리 보니가 중병에 걸렸대요. 얼마 못 산대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눈물 콧물 찔찔거리며 첫 인사를 가름하는 며느리의 낯짝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다. 반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안부는 어디로 물 건너갔는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심여사가 어깃장을 놓을 생각은 아니었다. 나도 사방팔방 아파 죽겄다야. 사람이고 개고 늙으면 다 아프는 거여. 극한 개새끼 죽으면 새로 또 한 마리 얻어다 키우면 될 거인디 뭔 초상집도 아니겠고 울고불고 야단이다냐? 걱정 말어. 길 가상에 널린 것이 개들아. 심여사 나름으론 대안이고 위로였다. 며느리한테서 찬바람이 씽씽 불어댈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
언제 그리 살갑게 정을 나눈 것도 아니지만 이번 추석 때만큼 심여사가 좌불안석인 적은 없었다. 심여사를 볼 때마다 기를 쓰고 지저대던 못난이 개가 아무데나 힘없이 늘어져 헥헥대는 꼬락서니도 도시 성가시기만 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온통 그 개의 종자한테 마음이 쏠려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에는 음식 준비부터 상차림이며 철상에 이르기까지 건성기기만 했다. 심여사는 한가위 차례상을 물리고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조근조근 타일렀다. 첫 대응에서의 실수를 만회해야겠다는 나름의 계산도 있었다. 너희들 마음이 성가실 줄은 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조상님께 대한 예우가 그리 헐해서야 쓰겄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는디 저것한테 그리도 마음이 쓰이면 더 정성을 들여야지. 개만치도 대접을 못 받음사 어떤 조상이 응감해 주려고 하겄냐. 아들놈이 꽥 소리 지른 건 그때였다. 우리 본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심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중치가 막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질 뻔하였다. 제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선 그리 못할 것이었만 생기다만 개새끼 한 마리를 오구감탕으로 물고 빠는 아들네를 그동안 참아준 건 언젠간 제정신을 찾게 될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본인은 우리 가족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우리 본인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개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래요? 심여사는 그 길로 짐을 쌌다.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서는 심여사를 며느리가 붙들었다. 하지만 그릇은 이미 깨졌고 물은 진즉에 쏟아졌다. 가는 차편이 다음날로 예매되어 있으니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야 한다니 갑작스레 나서 봐야 차표를 당장 구할 수도 없을 거라니. 며느리가 나름 달래느라고 애를 썼지만 심여사는 내친 걸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 순전히 아들놈 때문이었다. 당신이 모셔다 드려. 다음 차편 좌석이 다행스럽게도 하나 남아있네. 내일 거는 취소할게. 죄송하다든가 조심히 가시라든가 인사는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고서 대놓고 등을 떠미는 거였다. 부르르 일어선 마당에 다시 주질러 앉을 수도 없어 심여사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아들네 집을 나섰다. 생전 반가운 기색을 해보인 적 없는 못난이 개 종자가 아들이 어깨 너머로 심여사를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불과 3시간여 전이었다. 기차를 탄 시간만으로 치면 1시간 반을 넘었을까 말까였다. 심여사는 왠지 억울했다. 비싼 돈값을 할라치면 더 오래 태워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한숨 눈 붙이고 졸기라도 했다면 반분이나마 화가 풀렸을지 모른다. 다독이면 다독일수록 더 뻗쳐오르는 심통을 가라앉힐 새도 없이 이건 숫자에 타자마자 내쫓질 않는가 말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심여사는 괜한 기차에다 대고 퇴 침을 뱉었다. 어머, 저 할머니 왜 저래? 젊디나 젊은 것이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갔다. 아기 없는 보닥지 같은 걸 가슴팍에다 척 차고 있어 애어머민가 했더니만 쥐방울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껌딱지로 붙어있다. 아이고, 쓸데없이 참견어들 말고 너희 어미한테나 자려. 그깟 개새끼 봉양에 넋 뺀다고 밥이 나와 죽이 나와. 젊은 것이 휙 돌아보았다. 째려보는 눈썰미가 사람 하나 잡을 기세다. 거기에 주눅들 심여사가 아니었다. 그러자나도 마음에 켜켜이 쌓아가지고 온 심화를 어디에다든 막 쏟아붓고 싶어 미칠 지경이던 참이었다. 심여사는 너 잘 만났다 싶은 생각에 온갖 억하심정을 발에다 실어 돌진했다. 그 순간 뭔가가 턱 심여사의 발목을 걸었다. 계단 턱이었다. 어어? 뒤로 나자빠지려는 순간 계단을 오르려던 이들이 심여사의 양팔을 다급히 붙들었다. 괜찮으세요?
조심하시죠. 짜증과 창피로 화끈 달아오른 심여사를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사이 젊은 것은 계단을 다 타고 올라 가물가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심여사는 기차역에서 12어 정거장쯤 가야 하는 집까지 시내버스를 타는 대신 걷기로 했다. 초가을 한낮의 햇볕이 암만 땡땡해도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부활을 당해내지 못할 거였다. 그 되먹자는 젊은 것만 만나지 않았어도 엉덩이 걸친 지 얼마나 됐다고 쫓아내기 바쁜 고속절차를 타지만 않았어도 아들놈한테 어이없는 행패를 당하지만 않았어도 본인가 콕인가 하는 개종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며 며느리가 눈물 콧물 찔찔거리지만 않았어도 걸어도 걸어도 후회와 불평은 쉽게 누거들질 않았다. 짊어진 가방이 윗도리와 딱 달라붙어 등허리가 뜨거운 데다 흘러내린 땀으로 끈적거리기조차 했다. 심여사는 차들이 쌩 지나갈 때마다 그것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이나마 쏘이려고 잠시 멈춰 서곤 했다. 차체가 클수록 끼쳐오는 바람도 더 컸다. 후끈하게 데워진 매연이 뒷맛으로 남겨주는 불쾌감 정도야 참아줄만 했다. 119 구급차가 숨가쁘게 울어대며 심여산의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땀에 푹 젖은 심여사가 길 건너에서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중이었다.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번엔 또 누구인가?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도 가족처럼 지내온 40년지기 이웃사촌도 자매끼리 말년의 과부 생활을 즐겨보자며 바로 옆동으로 이사왔던 여동생도 119 구급차에 실려간 후론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심여사는 문득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8동이나 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는 분양 초기에 입주하여 아파트와 함께 늙어온 노인들이 상당수 남아있었다. 한두 사람만 건너면 그 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수 있는 이들이었다.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기까지가 한 10년은 되나 싶게 길기만 했다. 바쁜 발걸음에 비해 거리는 쑥쑥 줄어들질 않았다. 아파트 정문까지 뻗은 길은 가파른 오르막이었다. 심여사가 겨우 입구에 도달하자 조금 전에 그 구급차가 다시 소리를 내지르며 언덕길을 위태롭게 내려오더니 정문을 빠져나갔다. 멀어지는 구급차를 눈길로 뒤쫓으며 심여사는 후 한숨을 내쉬었다. 초가을 오후의 햇살이 정수리에 뜨겁게 꽂혀왔다. 그 순간 심여사의 종아리를 스치며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후두둑 길 아래로 뛰쳐내려갔다. 개였다. 길게 늘어진 목줄이 땅바닥을 쓸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당당한 풍채로 보아 진돗개 종자쯤은 될성 싶었다. 개라면 모름지기 저 정도는 되어야지. 심여사는 생뚱맞게 튀어나온 혼잣말에 실소했다. 관리사무소 근처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이었다. 그들은 심여사를 보자마자 서울서 내려오는 길이냐니 대기업 과장님 아들한테 효도는 톡톡히 받고 왔냐니 간 김에 푹 쉬어오지 왜 이리 빨리 왔냐니 안부 인사가 걸쭉하였다. 119 구급차가 왔다 가더만 뭔 일이다요? 심여사는 시끄러운 속내를 감추고 물었다. 너도나도 서로 대답을 해주려 나섰다. 그 갱아지 할배 아니소? 갑작시리 뒤로 떨어져 불어서는 우리가 마침 여기 서 있다가 딱 봤은 게 망정이제 아주 큰일 날 뻔했단께요. 그 양반이 원래 혈압이라 안 했소? 몸관리 하느라고 하루 세 번은 꼬박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고 그러둥만은 암만 그래도 나이 앞에는 장사 없다니께. 내 친구 하나는 모여선 이들은 자기 지인들이 갑작스레 당한 건강상의 사건 사고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서로 앞다투어 제시하느라 침을 튀겼다. 길 한복판에서 계단에서
화장실에서 아무 예고 없이 닥쳐든 재난을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난 경우나 운 좋게 발견되어 살아났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사는 게 결코 사는 게 아니라는 식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심여사에게도 그 불안증은 전염되었다. 우리 보니가 중병에 걸렸대요. 지희 엄의 건강 문제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늙은 게 안녕에는 그리도 전전긍긍이던 아들 내외가 새삼 괘씸스러웠다. 아이구야, 그러고 보니 그놈이 안 보이네. 바늘 가는디 실 가더라고. 생전 떨어져 다니들 안 했는디. 사람들이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다. 심여사는 길게 늘어진 목줄로 땅바닥을 쓸며 큰 길 쪽으로 달려가던 개가 바로 그 개가 아니었을까 싶어졌다. 같은 동, 같은 통로를 쓰는 강아지 할배와는 친분이 없어 사실상 그들에 대해 심여사가 아는 건 별로 없었다. 개라면 모름지기 집 지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고 버리기 아까운 음식물 처리가 그 다음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심여사였다. 하여 경비 직원의 CCTV에 집 지켜줄 채비가 온전한 아파트에서 비싼 사료 먹여가며 개 따위를 키우는 늙은 내들의 별난 취미엔 거부감마저 느끼는 터수였다. 그런 심여사의 아들 내미가 짜잔스런 개 한 마리를 온갖 지극정성으로 제자식 키우듯 하는 마당이니 누구한테 훈계질을 할 수도 없어 마땅찮은 대로 스쳐 지나가며 흘끽거린 게 전부였다. 여튼 심여사로선 자신과 친분이 별로 없는 이의 불행에 다소나마 위안을 얻었다. 다행스럽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싶으니 마음이 놓인 것이다. 심여사는 은행나무 그늘을 디디며 집으로 향했다. 맨 앞 동에서부터 끝동까지 아파트 안길을 따라 쭉 늘어선 은행나무 길은 언제 걸어도 기분이 좋았다. 심여사가 이 아파트에서 떠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도 어쩌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 풍경 때문이었다. 심여사의 3층 베란다에선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으로 은행나무 길이가 가까워 늦가을이면 떨어져 쌓인 이파리들로 베란다가 온통 샛노랗게 물들곤 했다. 다른 이들은 쓸어내기 귀찮다고 성화였지만 심여사는 시들어가는 은행잎에서 풍기는 마른 내가 그리도 좋았다. 어디 가을뿐이랴. 연두빛이 소리 없이 화르르 펼쳐지는 봄의 새순도, 장한 초록으로 땡볕을 가리는 여름 그늘도, 하얀 눈꽃을 이고서 반짝거리는 겨울 가지도 심여사에게는 늘 설레는 풍경이었다. 처음 이사 들어올 때는 두 손 모아 끌어주면 그 안에 쏙 들어오던 둥치가 이젠 두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무성하게 자라 해마다 그 풍취는 더욱 고급스러워져 갔다. 가을로 접어드는 은행나무 길의 고즈넉한 풍경에 취해 걷다 보니 아들네 집에서의 불화도, 기차역에서 마주친 젊은 것의 밉상도, 119 구급차 소리가 주던 불안감도 먼 나라일처럼 아득해졌다. 문득 둥치 한가운데다 불그죽죽한 노끈으로 띠를 맨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앞뒤로 쭉 살펴보니 한 그루만이 아니었다. 심여사는 저만치서 작업 중인 경비원을 발견했다. 쪼까 실례를 해도 될랑가요? 왜 노끈으로 나무 둥치를 메고 있다요? 냄새 고약하다고 잘라내야 한다고 야단들 아닙니까? 해서 지금 열매 달린 암나무에다만 표식을 하는 중이랍니다. 찬바람 나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남은 표시된 것만 골라서 잘라 없앤다만요. 뭔 소리다요? 은행나무에 은행 여는 거는 당연지사. 많이 열었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잘라 없앤다고라? 주민 자치회에서 결의를 했다는디 우리가 뭔 힘이 있간디요? 왜 하루 종일 심사꼬이는 일들만 벌어지는지 도시 모를 일이었다. 심여사는 눈시리게 파란 하늘을 이고선 우람한 은행나무들을 쳐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도 땡땡했던 초록이 설핏 노르스름해져 있다. 이젠
마흔을 훌쩍 넘긴 아들놈이 초등학생 시절일 때만 해도 가을이면 아파트 주민들이 앞다퉈 은행알을 줍느라 난리법석이었다. 남들보다 한 줌이라도 더 주워 담으려고 나무를 발로 차고 흔들어대다 혼나는 아이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손에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를 친구들 옷자락에 묻히려고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전에서 쟁쟁하건만. 난 반대요. 나도 주민이니까 의견 낼 자격이 되지라. 나는 절대로 반대요. 그런 의견은 직접 관리사무소에다 밝혀주셔야지요. 우리 같은 경비원들이사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뭔 결정권이 있다요? 나는 맞는 말이었다. 심 여사는 관리사무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미 작업이 시작된 만큼 예산안도 통과되었을 게 뻔하지만 관리소장은 주민자치회에다 책임을 떠넘길 것이고 자치회는 주민 과반수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그래도 한마디쯤은 해야 직성이 풀릴 듯 싶었다. 심 여사는 할 말을 골라 연습삼아 중얼거려 보았다. 그늘 줘, 열매 줘, 이삐게 물들어 눈호강 시켜줘. 잘못한 거이 무엇이라고 그리도 몰강스럽게 잘라낸단 말이오. 주민 전체 투표 한번 안 했으면서 자치회 결의사항이라고 우기면 끝이다요. 은행나무 털끝 하나만 건드려보시오. 내가 아주 딱 그 자리에 누워불라니께. 하지만도 혼자 설쳐봤자 별반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심 여사는 서너시 몰려와 의견을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동행할 만한 이가 없을까 곰곰 생각해 보았다. 자치회장인가 뭔가 하는 이가 은근슬쩍 주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능구렁이라고 10톤 트럭에다 실어도 다 못 실을 뒷소리를 해대는 이빨은 축들이 덜어 있긴 했다. 심 여사는 한참을 되작여 생각해보다 고개를 저었다. 그래봐야 정작 그 앞에 선 회장님, 회장님 했사며 눈웃음을 쳐대는 작자들이었다. 그깟 똥냄새 풍기는 은행나무 몇 자루 잘라낸다고 데모를 하자고라? 아이고, 그거 길 가상에 떨어져 발에 발픽이라도 해보시오. 생각만 해도 재수탱이구만은. 무성한 사이사이로 감벌해주는 거라 나무들한테도 좋고 공기도 쾌적해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도 없을 거인디 뭔 명분으로 따지러 간다요? 그런 논리로 심 여사를 타박하지는 않으면 다행일 거였다. 관리사무소를 10여 미터 앞에 두고서 심 여사는 발길을 멈추었다. 훨씬 현실적이고 확실한 다른 방법이 반짝 떠올랐기 때문이다. 심 여사의 명치 위로 종일 쌓였던 심화가 언제였냐는 듯 녹아내렸다. 1층 출입구로 들어서던 심 여사는 평소와 다른 낌새에 놀라 주춤거렸다. 103호 현관문 앞에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헥헥거리는 거였다. 좀 전에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강아지 할배의 개인 듯했다. 길게 늘어진 목줄에 다닥다닥 흙먼지가 낀 걸 보니 달려가는 구급차를 따라 정신없이 내달리다 끝내 놓치고선 되돌아온 모양이었다. 에구야, 네가 날벼락을 맞았구나. 집에 들어가도 못하고 어째였을 거나? 심 여사는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에다 물을 떠다 주었다. 하지만 녀석은 심 여사가 내민 물그릇에 선뜻 혀를 들이밀지 않았다.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나 싶어 심 여사는 물그릇을 그녀의 코앞에다 두고 일어섰다. 채면 채릴 거 없어. 그깟 물 한 사발이 뭔 대수라고. 심 여사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난간 사이로 녀석이 하는 양을 살펴보았다. 물그릇에 코를 대고 흠흠 맡아보다 말고 휙 고개를 돌리고서 자빠져 앉는 꼬락서니가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였다. 제 할배가 주는 게 아니면 아예 입을 대지 않겠다는 의리 때문인지 다른 사람 냄새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인지 여튼 영리한 종자임엔 분명했다. 마당도 없는 열대평짜리 좁은 아파트에서 키우기엔 당당한 풍채가 아까웠다.
아들네 조그마한 개 종자도 서른 몇 평대 아파트에서 호사를 누리며 살건만은. 신유사가 막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아들은 죄송하다니, 잘 내려가셨냐니, 본이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 예민해져 그랬다니, 전혀 없이 살갑게 굴었다. 개 종자한테 수술이라니 뭔 그런 호강이 다 있다냐. 사람 수술비보다 개 수술비가 엄청실히 비싸다던데 돈 쓸 데가 그리도 없냐. 심여사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오려는 불평들을 꼭꼭 접어둔 채 그려 그려 선선하게 대답해주고 말았다.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마음이 쏠려 한껏 건성거려진 심여사였다. 밤이 이슥해지자 심여사는 장보기 가방 안에다 가위 하나를 챙겨놓고 집을 나섰다. 쏟아지는 초저녁 잠을 이기지 못해 한숨 늘어지게 자고 났더니 아주 맞춤한 시간이 되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두렁거림도 들고 나는 차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도 없었다. 심여사가 계단참에 발을 들여놓자 화들짝 놀란 센서 등이 까물까물 빛을 밝혔다. 제 집 문간에 딱 붙어 엎드려 있던 누렁이가 심여사의 발소리에 고개를 쳐들었다. 물그릇이 반나마 비어있는 걸로 보아 할짝거리긴 한 모양이었다. 누구 할배, 안증 못 오셨구나. 배고파서 어쩐데? 쪼까 지달려봐라. 호드득 다시 계단을 오르는 심여사 뒤로 녀석이 따라붙었다. 내 뒤를 따라오란 말이 아니여. 밥 갖다 줄 테니께 지달려보란 것이지. 심여사는 재활용으로 분류해놓은 스티로폼 접시에다 식은 밥 한 덩이를 올리고 먹다 남은 된장국 몇 숟갈을 부어 비볐다. 거기다 국물용 멸치까지 몇 마리 얹었다. 어린 시절 시골집에서 기르던 개들이라면 환장하고도 남을 성찬이었다. 심여사의 집 앞까지 따라온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다 말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네 할배도 요즘 것들 맹키로 세상 마탱가리 없는 사료나 먹여 키웠나비. 요 차시에 입맛 한번 바꿔봐. 하지만 녀석한텐 따로 다른 생각이 있는 모양이었다. 심여사가 내미는 밥그릇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제 집 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아빠를 들어 문을 긁어댔다. 심여사를 돌아보며 끼잉끼잉 신음소리 같은 걸 내기도 했다. 멍하니 바라만 보는 심여사가 답답하다는 듯 왔다 갔다 하며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그러더니 한순간 깡충 뛰어올라 현관 문고리를 잡아채려고까지 들었다. 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인 게 분명했다. 심여사는 녀석의 하는 양이 안쓰러워 자기도 모르게 초인종을 누르고 말았다. 제 주인이 돌아왔다면 진작에 데리고 들어갔을 테니 그래봐야 소용없으리란 걸 알면서도. 문 안쪽에서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자 녀석은 또다시 끼긴거리며 문을 긁고 문고리를 잡아채려는 듯 껑충 뛰어오르고 간절한 눈빛으로 심여사를 돌아보았다. 너희 할배는 암만 해도 못 오시는 게벼. 오늘은 그작 저작 참아봐라. 날 새면 오시겄제. 나는 은행나무 살리러 갈란다. 녀석의 귀가 쫑긋해지는가 싶었다. 뭔 소린지나 알고 그러는 건지 원. 심여사는 혼잣말로 웅얼거리며 아파트 마당으로 나섰다. 8월 보름 한가위치고는 달빛도 별빛도 깜깜이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흐리겠으며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라던 일기예보가 딱 들어맞는 모양이었다. 심여사로선 하늘의 도우심이라고밖엔 생각되지 않았다. 심여사는 은행나무 허리에 둘러진 띠를 찾아내 가위로 자를 작정이었다. 만약 그들이 알아채고 또다시 묶어놓는다면 한 번 더 가위질을 해주면 될 거였다. 다만 모든 띠를 다 잘라내줄 수는 없으리라는 게 걱정이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표시 노끈을 몽땅 다 잘라내버리면 절대 자르거나 지울 수 없는 새로운 표식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살리려다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심여사는 한동안 골똘하였다. 하지만 집 베란다 가까이로 가지를 뻗친 매년 가을마다 노란 행복을 안겨주던 은행나무에 띠가 둘러져 있는 걸 발견하자 심여사의 골똘은 순간 폭파되고 말았다. 누가 감히 내 은행나무를? 심여사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심여사는 가위를 벌리고 팔을 뻗었다. 그런데 암만 까치발을 디뎌봐도 가 닿지 않았다. 생각보다 노끈의 위치가 높았다. 받침대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상추나 실파, 고추 같은 것들을 심어놓은 1층 노인네들의 스티로폼 박스가 유용해 보이긴 했지만 가득 담긴 흙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목욕용 안진뱅이 의자를 집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다. 심여사는 다시 1층 출입구로 들어섰다. 축 처져있던 누렁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벌떡 일어났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도 된다는 양 3층까지 조울조울 심여사의 뒤를 따랐다. 안진뱅이 의자를 찾아들고서 심여사가 문을 열고 나오자 녀석은 심여사를 앞질러 제 집 문 앞으로 내리닫더니 좀 전과 똑같이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문을 긁고 문고리를 향해 튀어오르고 조금 전과 다름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냥 마음 푹 내려놓고 지달려. 아까도 봤지? 초인종 눌러봐야 네 할배는 안 나온단께. 나는 간다. 내 은행 살리러. 녀석의 귀가 또 쫑긋해지는가 싶었다. 심여사를 바라보는 눈초리도 어딘가 더 탐색적인 듯하였다. 심심하면 따라오든가. 제일로 먼저 손볼 것이 저거요. 내 은행나무. 녀석이 제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심여사 뒤로 따라붙었다. 그놈 참 낯가도 좋네. 혼잣말을 하다 말고 심여사는 녀석을 돌아보았다. 꿈뻑거리는 커다란 눈이 조금씩 서글퍼 베는 촉촉한 눈동자가 어찌나 맑은지 속이 다 시릴 지경이었다. 아들네 보니도 이런 눈동자를 가졌던가?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심여사는 의자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으련만 싶었다. 안진뱅이 의자 위에서 다시 까치발을 들고서야 가위가 맞춤한 자리에 가 닿았다. 어쨌거나 1차 목적은 달성되었다. 싹둑. 산뜻하고도 경쾌한 소리에 감격하여 심여사는 눈물을 찔끔거릴 뻔하였다. 그렇다고 성공에 취해 증거를 남겨둘 만큼 생각 짧은 심여사는 아니었다. 장보기 가방에다 가위를 우선 챙겨놓고 바닥에 떨어진 노끈을 주워 담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안진백의 의자가 기우뚱하면서 심여사는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아득히 먼 어디에선가 콩콩 개가 짖어대고 주방울만한 강아지를 보듬어하는 젊은 것이 저 할머니 왜 저래? 툴툴거리며 지나가고 아들의 단단한 어깨 위를 올라앉은 보니가 심여사를 무심한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가 심여사의 어깨를 흔들었다. 랜턴 불빛이 눈을 찔러왔다. 낮에 만난 바로 그 경비원이었다. 심여사는 경비원의 부축을 받아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키면서도 혹시나 들켰나 싶어 주변부터 살폈다. 뒤집어진 안진뱅이 의자 말고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건 없었다. 감청색 장보기 가방은 가위를 숨겨 안은 채 잔디밭 위에 얌전히 누워있었다. 노끈 조각은 보이지 않았다. 된통 나자빠지면서 정신이 잠시 혼미해졌던 건 틀림없으나 잘린 조각들을 주워 담은 기억이 없거늘 그것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괜찮으세요? 대자로 누워계신 걸 보고 뭔 일 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니까요. 119 구급차라도 불러드려요? 걱정 말고 보든 일 보러 가시시오. 늙은 내가 때없이 걱정을 끼쳐서 죄송스럽구만요. 무슨 말씀을 괜찮으시다니 참말 다행입니다. 저놈이
어찌나 시끄럽게 지저대는지 모를 해야 모를 수가 있어야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민원 들어온 건 또 어떻구요?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대체 뭔 일이래요? 심여사는 경비원을 빨리 따돌리고 싶었다.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일이었다. 겨우 한 그루 성공했을 뿐인데 허무하게 좌절당할 수는 없다. 하루 이틀 뒤에라도 다시 시도하려면 어떤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었다. 혹시나 보름달님이 베일난가 하고 내려왔지라. 엉덩이가 차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랑 의자를 깔고 앉았는디? 어째 기양 삐딱해 갖고는 뒤집혀불었던가 비? 경비원은 심여사를 1층 입구까지 바래다주며 얼른 들어가 쉬라고, 혹시 어디가 이상하거든 119에다 꼭 전화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심여사는 하려던 일을 다음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첫 시작에 바로 철수라니 못내 아쉽긴 했지만 내일은 보다 차분하게 실수 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참, 어르신, 저리 큰 개를 데리고 나올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순하고 얌전해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돌아서던 경비원이 다시 심여사를 부르더니 훈계조로 덧붙였다. 심여사는 어이가 없어 큰 소리로 대거리를 해주었다. 우리 개가 아니요. 나참에 구급차에 실려갔다든 갱아지 할배네 누렁이란 게 저희 집 들어가게 해둬라고 난리가 아니여. 어째 방법이 없을란가? 아이고야, 그 집 비번도 모르제만은 함부로 문 열었다 주거침입죄로 걸려들면 큰일이지요. 저 목줄이라도 저희 집 문고리에다 걸어놔야 쓸란가요? 질질 끌고 다니느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손잡이용 목줄을 경비원이 잡으려고 다가갔다. 그르릉. 누렁이가 순식간에 경계태세로 돌입하며 이빨을 드러냈다. 경비원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여사가 얼른 나섰다. 뭐다매 순둥인 줄 알았더니 그래봤자 네 편 들어줄 사람 한나 없어야. 너희 할배도 없는디 승깔부려 뭐한다냐? 가자, 가자.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양 누렁이가 슬금슬금 심여사의 뒤로 따라붙었다. 심여사는 경비원을 안심시켜 돌려보내고는 그의 제안대로 목줄을 103호 현관 문고리에다 걸어주었다. 녀석은 앞발을 들어 제 집 문을 또다시 긁어댔다. 낑, 낑. 그런데 바로 거기. 녀석이 딛고선 그 자리에 노끈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심여사는 깜짝 놀랐다. 오매매, 네가 여기다 살짝이 물어다 놨더냐? 시상에나 이런 영물이 어디 있을꼬? 고맙다, 고마워. 네가 내 은행을 살렸구나. 네 할배 오실 때까정 밥 걱정, 물 걱정은 말더라고. 심여사는 자신이 갖다 놔준 그대로 밥알 하나 축나지 않은 밥그릇을 녀석에게 한 번 더 권하면서 날 새면 사료부터 사다 주마 약속해 주었다. 사흘이 지나도록 강아지 할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1층 계단참에 붙박이로 웅크려 엎드린 녀석 때문에 108동 3, 4호 라인 주민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혹시 물리거나 해코지라도 당할까 싶어 극도로 예민해진 이들은 몽둥이나 벽돌 조각을 호신용 무기로 삼아 몸에 지니고 다닐 지경이 되었다.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등하교길마다 조바심을 쳤고 겁에 질려 으아 울음을 터뜨리는 꼬맹이들도 적지 않았다. 며칠 새 108동 최고의 골칫거리로 부상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은 거기서 한 발짝도 비킬 생각이 없다는 듯 종일 그 자리를 고수했다. 물론 종일은 아니었다. 심여사가 작업을 개시하는 한밤중이면 졸랑거리며 뒤따라와 심여사가 사다 준 사료 덕에 더부룩한 장도 비워내고 잘린 노끈을 물어가기도 하느라 자리를 비웠으니까 심여사로선 녀석의 협조가 그리 필요한 건 아니었다. 한번 당해본 뒤끝이라
앉은병이 의자에 오르내릴 때마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고 잘린 노끈을 치울 때도 허리를 구부리는 대신 아예 쭈그리고 앉아 넘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적의에 찬 사람들의 눈초리를 종일 받아내느라 애쓴 녀석이 안쓰러웠을 뿐이다. 여성 역시 그 시간만 되면 심여사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심여사가 제 목줄을 문고리에서 풀기 시작하면 기대 가득한 눈빛이 되어 꼬리를 살랑거리기까지 했다. 가자, 우리 은행나무 살리러. 심여사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면 녀석은 줄이 팽팽히 늘어지도록 앞장서 뛰쳐나갔다. 잘린 노끈을 심여사보다 먼저 찾아 제 집 문간에다 물어다 놓으려 바지런을 떨어댔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녀석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었다.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민원 전화에다 씩씩거리며 쫓아와 언성을 높이는 주민들을 응대하느라 직원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강아지 할배를 싣고 간 119 구급대 요원을 수배하여 병원을 찾아내고 연고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결을 시도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를 처리할 뾰족한 방법은 찾아지지 않았다. 그런 사정이 어떻든 심여사는 하루 세 번 꼬박 녀석의 밥그릇 물그릇을 채워주고 한밤중이면 녀석과 함께 은밀한 산책에 나서는 걸 계속했다. 혹여 눈치채일까봐 하루의 작업량을 스스로 제한해둔 데다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할라치면 그저 산책 나온 척 시치미를 떼야 했으므로 하룻밤의 평균 작업량은 한동 정도 거리의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넘지 못했다. 누렁이와의 협업 닷새째 되던 날, 그 하룻밤이면 심여사의 작업도 어지간히 끝날 참이었다. 언제나처럼 장보기 가방 안에다 가위를 숨겨놓고서 계단을 내려오던 심여사는 1층 출입구가 텅 비어있는 걸 발견했다. 그 누렁이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챙겨다 주곤 했던 물그릇도 사료그릇도 깨끗이 치워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리사무소에서 누렁이를 치워버렸나?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로 쫓아버렸나? 심여사는 누렁이가 박박 긁어대곤 했던 103호 현관문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낑, 낑. 바로 그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환청인가 싶어 심여사는 문틈에다 귀를 붙여보았다. 심여사를 볼 때마다 간절한 눈빛으로 문을 긁어대던 문고리를 잡아채기라도 할 듯 폴짝 뛰어대던 바로 그 녀석의 낑낑거림 소리였다. 바로 그때 벌컥 문이 열렸다. 아이고, 뇌신가 했더니만 요놈이 발소리를 알아듣고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르는만요. 돌봐주셨단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너무 늦어서 내일 아침에나 인사드릴라 했는디 기왕지사 오셨은께 좋게 들어오시제라. 차라도 한 잔 드심서나. 강아지 할배였다. 심여사는 안심이 되면서도 어째선지 모르게 서운했다. 건강하니 돌아오셨으니 다행이구만요. 요 앞이 텅 비었길래 혹시나 싶어 얼마나 놀랬는지. 누렁아, 너희 할배 오셔서 겁나 좋겄다. 낭중에 길에서라도 만나면 아는 체나 하더라고. 그럼은 들어가 쉬세요. 늦은 시각에 실례가 많았구만요. 심여사는 강아지 할배와 누렁이한테 동시에 인사를 건네며 발을 뒤로 뺐다. 그리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영감과 늦은 밤에 차라니 가당찮은 일이었다. 누렁이 아니고 은행이라요. 강아지 할배가 가뭇한 이 속을 드러내며 웃었다. 세상에나, 녀석의 이름이 은행이었다고? 걔한테 맞춤하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이름이었으나 그동안 녀석이 심여사의 뒤를 촐랑촐랑 따라다니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저거를 바로 요 앞 은행나무길에서 처음 만났단께요.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 냄새나는 은행알 껍닥을 핥고 있더란 말이오. 어떤 못된 사람 종자가 저걸 갖다 내불었는지 몰라도 그냥 짠합디다. 저나 내나 비스무리한 처지로구나 싶으니께 안 거둘 수가 있어야 제라.
놀이끼리한 털빛도 그렇고 은행알 맨주로 따글따글 야무진 것도 그렇고 시심사심 부르다 본게 아주 이름이 되야붙디다. 강아지 할배는 심여사가 물어보기도 전에 녀석의 이름이 지어진 내력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 사이 녀석은 문간에다 발을 걸치고선 눈치를 살폈다. 지난 며칠 그래왔듯 심여사의 야간 작업에 따라 나설 양인가 보았다. 하지만 녀석은 제 주인이 부르자 쪼르르 달려들어가 버렸다. 살펴가입시다. 강아지 할배의 목소리와 함께 103호 현관문이 심여사의 등 뒤로 닫혔다. 어째선지 뒤통수가 허전하였다. 심여사는 불현듯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너그 걔 있잖여, 보니 수술은 잘 됐디야? 퇴원했다고? 잉, 경과가 좋다니께 쓰겄다. 내가 그놈 사료컵 한번 보내마. 젤로 영양가 많은 걸로다 사 먹여. 뭔 일은? 나도 모처럼 할매 노릇 한번 해보려고 그러지. 심여사는 마지막 남은 은행나무 가로수길로 스며들었다. 싹둑. 노끈 잘리는 소리가 산뜻하고 경쾌했다. 누렁아, 우리가 은행나무 하나를 또 살렸다. 아차, 누렁이 아니고 은행이랬지. 심여사는 중얼대다 말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떨어진 노끈 조각을 물어가려고 쪼르르 달려들던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가로수길 아래로 길게 늘어선 자신의 그림자가 왠지 헛헛해 보였다. 심여사는 쭈그리고 앉아 잘린 노끈 조각을 장보기 가방 안에다 주워 담았다. 강아지와 심여사의 우정. 아니면 작은 강아지는 아니니까 개와 심여사의 우정이라고 해도 될까요? 재밌는 이야기였죠. 예전에도 강아지나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것이 그리 낯설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마당이 있는 집에서나 그랬겠죠. 보통 마당이 있는 곳에서 개를 키우려면 서울에선 고급 주택가가 아니면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넓은 마당이 있는 시골에서나 가능했었습니다. 개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희 집에는 누렁이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4살에서 한 5살쯤이었을 테니 누렁이의 종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흔하게 키우던 잡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눈이 사람 눈처럼 뭔가 애처롭기도 하고 장난기 있어 보이는 그런 개였는데 제가 그 누렁이와 꽤나 친했었나 봅니다. 지금도 얼핏 기억나는 게 저희 집 뒤쪽으로 작은 동산들이 여러 개 있어서 야트막한 산 정상들이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나무도 그리 빽빽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동네 친구들과 또 그 친구들이 개들까지 모두 몰려다니면서 누구네 개가 더 빠르게 나뭇가지를 물어오나 하는 시합도 하고 큰 개들 등에 올라타기도 하면서 짓궂은 장난을 치며 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개가 크든 작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컹컹거리며 짖으면 나한테 뭐라 할 말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가만히 눈을 쳐다보며 사람 말을 듣듯이 귀를 기울이곤 하죠. 재밌죠. 어머니는 제가 전생에 개여서 그런 것 같다고 놀리기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도 같아요. 전생에 개였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개들의 말을 알아듣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작은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귀엽고 큰 개는 큰 녀석대로 늠름해서 좋고 한데 정작 지금은 개를 키우지 못하고 있네요. 웬 아이러니인지. 아파트에 살다 보니 개 키우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귀찮은 걸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여도 유기견 몇 마리를 키우시긴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레 귀찮아져서 못 키우는 것도 있긴 해요. 그 정성, 그 수고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대단하셨다니까요. 사람 아기에게 쏟는 정성 묻지 않으셨으니까요. 참, 그랬습니다. 심여사가 아들 내외의 말에 화가 나서 아들 집에서 하루도 못 있고 발끈해져선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그겁니다. 애미가 모처럼 집에 왔는데 몸은 어떠시냐 같은 안부를 먼저 묻기보다는 강아지 병 걸린 걱정을 먼저 하다니 뿔이 날 만도 했죠. 그래서 발끈 집으로 돌아왔던 심여사가 103호 강아지 할배네 누렁이를 만나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독 심여사를 잘 따르는 녀석에게 자연스럽게 정이 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질라 하면 콩콩 짖어대는 녀석이 심여사가 은행나무 살리기를 할 때면 졸졸 새끼 강아지 마냥 순하게 따라 나와서 도와주니 누군들 정이 안 붙겠습니까? 그렇죠. 저라도 그럴듯하네요. 그렇게 되고 보니 아들이 그 쬐끄만 강아지 보니에게 쏟는 애정이 그리 미운 것만도 아니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화해를 하는 심여사의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졌겠죠. 심지어 강아지 사료 사먹이라고 돈도 다 보내줄 마음도 생겼고요. 개나 고양이들은 한번 정이 붙으면 쉽게 떼기가 어렵지요. 정 붙으면 나중에 동물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기르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그래요. 저처럼 마음 약한 사람은 아예 시도를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귀여운 눈망울을 보면 아니에요. 저는 못 키울 것 같습니다. 심여사와 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린 은행나무 협주곡 재미있으셨죠?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 작가의 단편소설 은행나무 협주곡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